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모두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 용량이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이죠. 애플 기기 중에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서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설정 앱에 들어가서 배터리 항목을 터치한 다음 배터리 성능 상태 항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가용 용량이 퍼센트로 표시가 됩니다. 애플워치의 경우에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크라운을 눌러서 앱의 목록을 보고 설정 앱에 들어가서 내려보면은 배터리 항목 있죠? 에 들어가고 아래쪽에 내려보면은 배터리 성능 상태 항목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사이클 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의 실제 용량, 정확하게는 전하는 몇 밀리암페어 아워인지 등등을 이제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컴퓨터에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기를 연결을 해서 조회를 하는 식으로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기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발전이 했습니다. 그 로그의 위치는 설정 앱에 들어가서 배터리 바로 밑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 탭을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분석 빈 향상에 들어간 다음 분석 데이터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 있는 수많은 로그 중에서 로그 애그리게이티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로그 중에서 가장 최근 날짜인 것을 탭하면은 그 안에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쭉 스크롤을 하다 보면은 한 중간쯤에 배터리와 관련된 항목이 잔뜩 나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보고서는 아, 현재 배터리 상태가 이 정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기는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단축어 앱에서 한 번에 조회를 할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기의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 한번 확인을 해보긴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산 아이패드 프로 2021년형 뿐만 아니라 초창기에 나온 2016년형 아이패드 프로도 있고요. 그 앞에는 2016년부터 쓰고 있는 아이폰 7, 그리고 아이폰 SE 2세대,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작년에 산 아이폰 13 프로, 13 프로까지 이렇게 기기가 있고, 그것도 마지막으로 제 애플워치 시리즈 5. 요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현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아이폰 7의 경우 2016년에 구입을 해서 5년 반 넘게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은 78%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배터리 정보를 확인해보니까 그동안에 사용한 사이클 수가 1001회에 달합니다. 한편, 명목 용량, 즉, nominal capacity 하고 비가공 용량, 즉 raw capacity를 설계 용량, 즉 design capacity에 빗대어서 실제로 남은 용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또 계산을 해보면 명목상으로는 77.54%, 그리고 비가공으로는 66.87%가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78%랑 비교를 해보면 명목 수치가 상당히 근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SE 2세대입니다. 요것은 2020년 말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까지 2년이 조금 안된 기간 동안 사용을 한 것인데요.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은 88%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세부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사용한 배터리 사이클 수는 339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명목 잔여 용량은 87.51%이고, 비가공 잔여 용량은 88.18%라서 어느 수치든 간에 아이폰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공식적인 잔여 용량하고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2019년에 구입을 한 아이폰 11 프로입니다. 이것은 잔여 용량이 75%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왜 이렇게 적게 남았나 했더니 사용한 사이클 수가 벌써 1055회로 앞서 본 아이폰 7보다도 더 많은 사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편 명목 잔여 용량은 75.33%, 그리고 비가공 잔여 용량은 76.12%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식 보고 용량은 아까 아이폰 7에서 봤던 것과 같이 명목 용량 쪽이 좀 더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아이폰 13 프로인데요. 이것은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이 92%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현재 사용한 사이클 수는 315회로 앞서 보았던 SE 2세대랑 비슷했습니다. 한편 명목 가용 용량은 91.78%가 나왔고, 그리고 비가공 잔여 용량은 94.8%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역시 이 경우에도 명목 용량 쪽으로 보는 것이 실제 보고 용량하고 상당히 근접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패드를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아이패드 프로 2016년도에 산 9.7인치짜리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앞서 봤던 아이폰 7과 같이 5년 넘게 쓰였던 기종인데요. 요거는 그래도 집에서만 쓰고 있고 배터리 용량도 넉넉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이 94%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용한 사이클 수가 375회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한 기간에 비해서는 많이 닳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목상 남아있는 배터리 용량은 94.68%, 그리고 비가공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88.52%라서 이 경우에도 명목상 수치가 공식적인 수치와 상당히 근접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제가 애플 명동에서 구매를 한 아이패드입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많이 쓰질 않아가지고선 그런지 조회를 해보면은 배터리가 남아있는 용량이 107%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 사이클 수가 고작 5회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개봉을 했을 때는 실제로 원래 이제 잡아주고 있는 용량보다는 조금 더 크게 잡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목과 비가공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명목상으로는 107.11%, 그리고 비가공 수치로는 105.04%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명목 수치가 공식적인 수치에 근접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워치 시리즈 5의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애플워치에서 직접 조회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의 애플워치 앱에서 조회를 해보면 되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앞서 보셨던 대로 배터리 용량은 82%가 남았는데 세부적인 사이클 수를 확인해보니까 865회를 벌써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되고서는 명목 용량은 81.76%, 그리고 비가공 용량으로는 82.09%가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어느 것이든 공식적인 수치와는 상당히 비슷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공식 지원 문서에 따르면 아이폰의 배터리는 500사이클 정도를 썼을 때 용량이 80% 정도 남고 애플워치는 1000사이클 정도를 썼을 때 80% 정도가 남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기를 지금 확인을 해본 결과 1000사이클이 넘어간 기기들은 70%대 중후반 정도의 용량이 남아있었고 300사이클 안팎을 쓴 기기들은 용량이 90% 안팎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비추어 볼 때 애플에서 주장하는 정도의 열화 수준보다는 좀 더 잘 버티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도 여전히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애플워치의 경우에는 아직 1000사이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실제로 1000사이클이 되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애플에서 얘기를 한 수명 정도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기기의 현재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